보여드릴 거는요, 건구절판. 구절판인데요, 구절판이라는 거는 그릇의 이름이거든요. 네. 그래서 구절판인데 구절판에 마른 재료들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건구절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추를 씨만 발라내고 드시기 편하게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요. 먼저 대추초는 씨를 뺀 대추에 꿀을 넣고 졸이다가 계피가루를 넣어주면 됩니다. 사이에 씨가 없어요. 네. 씨가 없으니까 모양이 잘 안 잡히죠. 그래서 뭐가 들어가냐면 잣. 아. 잣이 이렇게 조금 넉넉하게 들어가고요. 야, 오늘 잣 많이 팔리네요. 대추 씨를 뺀 자리에 잣을 넣고 다시 대추 모양으로 만드는 건데요. 아유, 진짜 손 많이 가네요, 오늘. 네. 궁중 음식은 다 정성입니다. 이번엔 생강정과를 만들겠습니다. 얇게 절인 생강에 소금과 꿀을 넣고 졸이면 되는데요. 알싸한 맛과 향이 술안주로도 그만입니다. 궁에 아이들이 상궁이 되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 보통 들어가는 나이가 한 13살 정도 된대요. 어리잖아요. 그 어린 아이들이 네. 들어가면 제일 처음 하는 게 이렇게 보면 자세 이렇게 네. 꽃갈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요 꽃갈은 소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 꽃갈을 떼는 거를 가장 먼저 합니다. 자세 꽃갈 떼는 일도 수락관의 목이었습니다. 저거 떼고 먹어야 되는군요. 그 다음에 먹기 편하게 솔잎을 꿰는데요. 하기 참 힘드네요. 힘드세요? 네. 잘 안 되네요. 어떻게 해요? 네. 실에 바늘 끼는 것보다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한다면 이게 끝이 아니라요. 네. 이게 잣이 보통 오엽송이잖아요. 잣이 네네. 오엽송이래서 아이고, 이거를 다섯 개씩 묶어줘요, 또. 아. 어머. 이게 바로 잣솔이라는 음식입니다. 와, 이거 어떻게 먹어요? 아까워서. 이외에도 육포, 은행, 밤, 호두 등 다양한 마른 안주가 있는데요. 몸에 좋고 소화가 잘 되는 재료들로 구성한 마른 안주 구절판입니다. 안주라고 하기에는 좀 아깝네요, 진짜. 이렇게 왕이 사랑했던 술 이강주와 안주가 완성됐습니다. KBS